시작할게요. 이제부터 영초 시작합니다. 박스 잡는 순간부터 시간 잰 거예요. 예, 식사하고 왔어요. 방송 키기 직전에 먹고 왔어요, 일부러. 오랫동안 안 배고프려고. 하루 만에 가조림이 다 되나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저도 몰라요. 아, 지금 봉지 다 뜯지도 않았는데 10분 지나갔습니다. 환장하겠네. 자, 본격적으로 조립하겠습니다. 30분 지났는데 거의 이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손도 되게 짱짱해요. 지금 단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뻑뻑한 건 아니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첫 느낌은 괜찮습니다. 가조립은 솔직히 뭐 엄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파츠 부셔먹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도색하려면 이거 다시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크기가 지금 4분의 1이다 보니까는 눈알 빠지겠네 이거. ACG도 이거보단 크겠다 설명서가. 사용하는 니퍼요? 예, 삼봉 니퍼랑 궁극 니퍼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LED 버전이긴 한데 정품 LED는 아니고 모장원 LED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 이벤트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공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공지 영상 참고하시고 예, 이벤트 내용 확인해 주세요. 파츠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야, 이거 설계 잘 해놨네. LED 선이 잘 빠지게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가조립을 한 다음 분해해서 도색하는 거였군요. 도립의 재미를 두 번 느끼기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프로포션 잡고 도색 설계, 그리고 패널라인, 그리고 디테일업, 그런 거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 보면은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색을 칠해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설계를 하는 거죠. 미리 보고서. 그러기 위해서 가조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모형을 보고 하기 위해서. 와, 이게 두 번 벌어지네. 아, 신박한데? 아우, 설명서 너무 작아. 진짜 눈 아파 죽겠네. 이게 어느 정도 작냐면요, 손가락 있죠. 아, 눈 아파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네, 상체 프레임 진짜 멋있죠. 그 비우주색이 치고는 프레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안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확신 못 하겠어요. 근데 사실 요 가슴 부분이 가슴 부분이 제일 복잡한 부분이긴 해요. LED 기믹이 뭉쳐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통이... 아, 이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여기 관통되는 건데. 아, 진짜 다시 분해하는 것도 엄청 막막한 일일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한 번씩 난관에 복착할 때가 있다니까. 어? 왠지... 띠용. 다른 쪽에 끼니까 바로 되네요. 욕하고 싶다. 방금 이 고관절 때문에 피로도가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아우, 무슨 힘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반다이 키트는 이렇게 최신 키트가 뭔가 안 맞는다는 거는 반다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아, 달달이 한잔 하라고요? 아, 예. 아, 이제 3시간 다 돼가네요. 그럼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건가? 엑시아에 지금 LED 한 번도 안 켜봐 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이야, 보이시죠? GN 드라이브 삐삐삐삥 돌아가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광량도 아주 좋고 잘 되네요. 요 파츠 덕분에 LED 빛이 은근하게 퍼져나가면서 촌스러운 빛스러운 느낌이 아닌 빛을 만들어내거든요. 엑시아 피지는 요 지금 C런너가 진짜 예술이에요. 잘 만들었어. 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키가 엄청 크네요. 다리 왜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불은 다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허벅지 불도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샌드위치 밥 먹을 시간은 없고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끼니 때우겠습니다. 그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확실히 우리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도 좋아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해외 포럼이라든지 카페에서만 정보를 많이 얻었었는데, 아니면은 이제 아는 공방이나 고수분들한테 직접 배우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져 갖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됐다. 아, 이 딸깍 소리가 듣고 싶었어. 아, 요거를 거꾸로 오 마이 갓. 어쩐지 뭐가 안 맞아. 요거를 거꾸로 조립했습니다, 이번에. 멘탈이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데요. 안녕 못합니다. 요게 원래 처음부터 분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이거를 미치겠다. 이거 끼운 채로 조립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오 마이 갓. God help me. Help me, God. 아, 왜 뭔가 이상하다 했어. 삽질 지대로 하네요, 진짜. 이게 차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죠? 빨리 하려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실수해가지고 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해와 조립의 반복. 제가 빨라졌다. 나중에 이거 도색할 때는 도색하고 나서 순접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너무 덜렁거려요 여기가. GN 드라이브 테스트 좀 할게요. GN 드라이브 회전하는 모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PGX야 확실히 존재감이 있네요. 추천합니다 진짜. 돈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도색하고 조립하는 것도 진짜 난관이겠는데? 도색 벗겨질까봐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와 또 팔도 복잡하네. 뭐 자꾸 이렇게 거꾸로 끼우고 그런 거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다시 차분하게. 내가 뭘 또 잘못한 거지? 여러분 만드신 분 여기서 고생 안 하셨습니까? 전 왜 이렇게 힘들죠 이 부분이? 아 이렇게 헛짓을 많이 하는데도 계속 방송을 지켜봐주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보살님들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꽉 잡고 있는 멘탈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끼어가는 파츠가. 오? 이벤트 숫자는 99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빠져? 진짜? 목공용불 살짝이라도 발라놔야 되나? 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멘탈이 지금 또 한 번 터졌는데 정말 죄송한데 팔에 LED를 조립을 안 했어요. 도망갈게요. 거꾸로 킴 파츠 때문에 멘탈이 터져가지고 LED 조립하는 걸 깜빡했어요. 아 이 분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울고 싶다. 조립방송이 아니라 분해방송. 아 이거 적절한 비유네요. 지금 9시간 가까이 돼갑니다 시작한지. 근데 프레임도 다 못했어요 아직. 채팅 조금 신경 못쓰더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조금 집중할게요. 아 이거 너무 빡빡한데? 아니 이렇게 뻑뻑하면 나중에 도색하기 위해서 뺄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뭐가 끼워진 거지? 내가 조립해놓고도 모르겠네. 아 저도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 요 관절이 너무 빡빡해. 너무 빡빡해 여기가 관절이. 이 어깨 관절이요 너무 빡빡해요. 지금 보세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힘줘도. 이거 움직여야 되는 건데 원래. 도색할 때 꼭 깎으라고 하시네요. 그죠 어깨 부분 이거 깎아야겠네요. 지금 다행히 생방송으로 조립하니까 좋은 팁들 많이 알아가네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네요. 아 지금 삽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삽질하는데 한 3시간 버린 것 같아요. 9시간 중에. 여기서 실력이 뽀록 나나요? 아 울고 싶다 진짜. 이 10시간짜리 생방송을 하니까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똥 매려워요. 이건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질똥하는데 보태라니. 아 3년 정도 늙었다고요? 그럼 40대로 올라갔나요? 아 무슨 손가락에 파츠가 3개나 들어가. 손가락 하나에. 손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에 파츠가 3개입니다. 주먹 한번 줘볼까요? 보이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손가락 또 해야 돼. 아 사람 살려. 드디어 머리로 들어가는구나. 오늘은 왠지 안쓰럽고 짠하고 왜 이런 무모한 콘텐츠를. 예 약간 좀 무모한 도전이긴 했네요. 내일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튜버의 길이 참 멀고도 험난하네요. 이런 무모한 콘텐츠도 해야지 또 사람들이 또 봐주고 그러니까. GN 드라이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회전 이게 제 눈에는 이게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GN 드라이브 돌아가는 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11시간이나 걸렸네. 지금 53명 보고 계시네요. 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만 힘든 거 아니죠? 보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이 언더게이트 잘 돼 있네. 외장은 거의 다 언더게이트네요. 되게 좋다. 언더게이트가 많으면 이제 나중에 다듬을 부분이 적어져서 좋죠. 아 언더게이트 많은 게 코팅이 큰 그림 같아서요. 그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진짜. 어우 착착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 좋다. 혹시 채널 알람 안 해놓으신 분들은 알람 해놓으시면은 방송 키면은 제가 생방송 하면은 알람 가니까요. 알람 한번 해주세요. 그 종소리 모양 있죠? 그거 아이콘 클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행히 몸살 안 났어요. 오늘 컨디션 뭐 나쁘지 않았고요. 일도 잘 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컴퓨터를 안 껐어요. 이 시간 때문에 14시간 6분 요거 카운트 안 없애려고 컴퓨터는 그냥 대기 모드로 해놓고 출근했었거든요. 자 요렇게 지금 가슴 부분에 보면은 글씨 같은 거 있죠. GN 드라이브라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이제 스티커 검은색 스티커가 없으면 너무 밝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흰색 스티커로 해버리면은 너무 밝아요. 도색을 하는 거랑 가조 안 하고 그냥 처음 만드는 키트인데 도색하는 거랑 틀려요.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패널 라인을 넣고 어디에 색 분할을 해야 될지 요거를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 건프라가 어떤 구조인지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을 하는 거고,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확실히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은 도색하는 것도 도색하는 설계, 색분할, 패널라인 만들고, 그리고 디테일업, 약간의 개조, 개수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혀요. 만들어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도색을 할 거면, 물론 그냥 색칠만 할 거면 상관없죠. 조금 더 멋있게 만들려면 가조하는 게 좋다. 오우, 오우, 드디어 엑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드디어 봤어요 이제. 아, 너 이렇게 생겼었구나. 너 이렇게 생긴 아이구나. 야, 몰랐다 야 너. 어, 이렇게 생긴지 처음 보네. 네, 그렇죠. 웹폰 만들 때쯤 다들 지치죠. MG급 이상에서는 웹폰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나중에 안 지치는 것 같아. 막 다리 만들다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웹폰 만들 때는 좀 이건 대충 할까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유혹이 들어가지고. 그럼 아, 어깨가 타이트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꽤나 무겁습니다. 무겁기는 이게 지금 파츠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나중에 여기 방패랑 연결되는 이 부분은 좀 단단하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도색 다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19시간 정도. 네, 시청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긴 방송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엑시아 이벤트의 대장정은 대장정이라 할 것까지는 없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